확실히 강의단에 딱 섰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예전보다 좋고, 또 나이가 제가 이제 올해 딱 50이 됐는데 그것도 또 도움이 되더라고. 나이도 설득력에 또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30대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르죠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복잡한 거예요, 설득이라는 게. 근데 사람들은 말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상품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. 그렇지 않아요. 좋은 상품이지만 이걸 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의 날개가 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쇼호스트들이 되게 각광을 받는 이유가, 똑같은 상품을 파는데 파는 사람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거. 그는 그 사람의 이미지도 필요하고 목소리, 화법들이 필요하다.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. 내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내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는 어떤지. 그리고 분명히 노력하면 좋아집니다. 단기간에도 좋아집니다.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일단 스타트는 그러니까. 또